여태까지 아마 이런 이 구성은 여러분들께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. 더 새로워지고 정말 더 컬러감도 여름에 맞추어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네. 오늘 만나시는 지금 전 구성에 지금 제가 이제 언더웨어 블랙 컬러를 들고 있지만은 네. 앞이나 뒤나 360도가 전체 다 지금 흡한 속건 기능성입니다. 당연하죠. 네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시원한 그 땀에 강한 원단을 굉장히, 가지고 있고요. 네. 원단 자체가 워낙에 얇고 가벼운 원단이면서 네. 이게 구조적인 면도 좋지만 매장에서 보셨던 똑같은 쿨리셀 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시원하죠. 그 땀이 이 언더웨어에 맺혀 있을 일이 없다는 거죠. 그럼요, 그럼요.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매장 동일 지금 기능성 라인인데 네.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은 어떤 부분이나 어머 이게 도대체 뭐지? 뭐가 이렇게 다 숭숭숭숭숭숭 하면서 맞아요. 특히 엉덩이 라인이며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앞쪽까지도 전체 다가 네. 다 이렇게 메쉬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보기만 해도 속 시원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네. 몸판 전체가 다 메쉬기 때문에 네. 민망하게 비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머, 사타구니 진짜. 안쪽, 허벅지 옆쪽, 엉덩이까지 여기까지. 전체적으로 바람이 막 숭숭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때문에 시원한 심지어 거죠. 심지어 이제 앞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엉덩이 뒤쪽 같은 보통 남성분들께서도 여기 엉덩이 뒤쪽 여기에 이제 땀이 많이 차게 많이 되잖아요. 차죠, 많이 차죠. 부위조차도 전체 다가 그러니까 어떤 부위 하나도 사실은 바람이 안 통하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.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. 매장 동일의 쿨셀 라인에다가 네. 메쉬 원단으로 제작이 됩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기능성 라인들을 저희가 어떤 컬러로 어떤 구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자리를 잠깐 옮겨가지고 또 보여드릴 텐데 네.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되면서 여행 가시면서 언더웨어 하나 두 개 가지고서는 부족하잖아요. 다 안 나오죠. 네. 그래서 오늘의 가장 많은 찬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면서 컬러가 여름철에 가장 걸맞 그런 컬러감이고 네. 아, 본구성 전체를 매장 동일의 쿨셀 라인으로 오늘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밴드도 훨씬 더 달라져서요. 맞아요. 푸마의 앞쪽의 로고와 함께 전체적으로 허벅지 통에 여유감이 있으면서 얘도 마찬가지 전체 앞쪽은 다 이렇게 이제 메쉬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고 네. 그다음에 옆쪽에 이제 화이트 컬러 그리고 또 블랙 컬러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장 맞습니다. 이제 시원하게 여러분 메쉬 구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블랙이라서 눈여겨보시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컬러 굉장히 남성 언더웨어에서 쉽게는 못 봤는데 그럼요. 색상이 산뜻한데요? 약간 민트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. 네. 자, 네이비 컬러인데 옆쪽에서 모르지만 뒤쪽에 다 메쉬입니다.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분에 또 한번 메쉬 구조가 들어가면서 네. 약간 밝은 그레이 컬러까지 옆쪽에 이게 다 메쉬예요. 엉덩이 사타구니 옆쪽까지 다 메시기 때문에 네. 땀 안 차게 쾌적하게 뭉치거나 그런 일도 없으실 거고요. 그쵸. 자, 솔리드한 느낌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. 푸마의 가장 대표하는 레드 컬러 무조건 다 드리는 건 35,000원짜리입니다. 네. 밝은 그레이 컬러 옆쪽에 퍼플 컬러까지 남자도 때론 이런 컬러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자, 그리고 블랙 컬러와 또 다른 레드 컬러까지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네. 여기까지도 11쪽입니다. 근데 플러스 마크 저희가 직접 방송에 이렇게 못 드렸는데요. 오늘 최초입니다. 올해 최초예요. 한 장을 더 드려서 무려 소금만 12장 찬스로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상품 평은 무조건 쓰셔야 될 것 같아요.